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인들한테 그돈안 써도 충분히 살수 있다라고 알려주니까 차라리 저축 안 하겠다네요. 저축할 마음이 있으면서 물어보는 건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야, 여러분들 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저축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시면 그렇게 저축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못 살아요. 못 사는 분들이 대체로 저축을 해봤자 의미 없다. 나 같은 사람 벌어봤자 얼마 안 된다.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굉장히 위험 발상이야. 내가 돈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 집이 가진 게 없다는 거고. 우리 집이 가진 게 없다는 건 우리 부모도 제대로 일하는 게 없다는 거죠. 가족 중에 아까리만한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시에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없이 사는데 저축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내가 없이 사는데 저축을 왜 하냐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 있으면 좀 멀리 하십시오. 친구라도 멀리 해요. 여러분 주변에 돈 관리 못하는 사람, 집이 어려운데 흥청망청 쓰는 사람, 그 저축 같은 거 개나 저버려 하는 사람 멀리 하세요. 멀리 해야 돼. 왜냐하면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돈이 없거든. 항상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이 있다는 거 알고 접근을 해요. 그건 돈벌이라고 합니다. 또 만약에 거절하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넌내 사정 잘 알잖아. 나 너밖에 없어. 1억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 쩔쩔이 매게 만들어서 돈을 빌려주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 돈 빌려주면 못 받아요. 대체로 못 받습니다. 돈 나올 구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돈 관리 잘하고 그래도 나름 이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어. 여러분도 아시죠?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돈을 보고 있지만 돈 모은 것도 없고 골골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변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직장 동료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떡한다?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거리를 둬야 돼. 이런 사람 항상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서 어떻게든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래.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친, 여친이 만약에 돈 관리 못한다. 헤어지세요. 왜냐, 연애 기간 중에 자꾸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자가 만약에 경제활동 못하고 이제 카드 쓴다. 그러면 좀 잠깐 사귀다 그냥 끝내야 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데이트 목록으로,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이런 것도 못해줘? 어? 자기는 나 이렇게 월세 못 내가지고 힘들게 사는 거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꾸 애정을 갈구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 중에 물소 같은 사람 너무 하거든요. 제 예전에 써 있었잖아. 오피스텔 사는 여친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가지고 뭐 월세도 내주고 공과금도 내주고 밥도 사주고 다 해줬다고 하잖아요. 이거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분도 이거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랑 아닌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핏바람 묻는 거예요. 여자분도 이거 이용 잘합니다. 아니, 자기 나 사랑하지 않아? 아니, 사랑한 여자한테 이것도 못해줘? 자기는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고 싶어? 이거 이용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없는 사람도 많거든. 돈 없으면 자기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남자 붙잡고 하는 거야? 나 사실 빚 있어. 미리 얘기해줘서 미안, 미리 얘기 못해줘서 미안해. 그런데 어떡하겠어. 자기밖에 없는데. 나 자기 믿는 거 알지? 이번 한번 어떻게 안 될까? 자기한테 잘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얘기하는데 많아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사람 보면 안 돼요. 아, 이러려고 만났구나. 이러려고 만났어. 날 처음부터 뭔가 호감의 표시로 만난 게 아니라 나를 돈 줄로 봤구나. 그럼 그때부터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근데 남자분들이 착각을 한게 뭐냐면 그런 거야. 이 여자분들이 이제 자기랑 이제 관계도 많이 맺고 하다 보니까, 잠자리도 많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퉁친단 말이에요. 퉁친단 말이야. 거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관계도 가지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골치 아파요,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저축도 안 하고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돈을 얼마 모았네, 적금 만기가 얼마나 되네, 이번에 금리가 얼마나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 특히 돈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남자분들이 보통 돈을 모으면 좀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랑하지 마요, 그냥. 입이 무거워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항상 명심하세요. 통장에 돈을 좀 많이 모아놓은 사람은 항상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엄마가한테 돈 줘가 잘 모르겠다 얘기하면 돼. 제 돈 엄마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 주고 제가 용돈 받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돈 받다가 부족하면 엄마한테 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어떡할 거야. 네, 그렇게 퉁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은연중에 내가 돈 얼마 모았다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려 약점이 돼요. 돈 없는 사람 그거 굉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마마보이 프레임 씌워도 상관없어요. 마마보이 프레임 씌워도 어떡할 거, 내 돈 지키려면 프레임 씌우라고 하세요. 그냥 뭐 씨, 마마보이 할 테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니가 번 돈 니가 관리해야지. 야, 애가 철딱 소유도 없이. 근데 나 내 돈 관리 못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전 정말 궁금한 게, 해외여행 한번 가는 것도 돈 엄청 들던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1000원짜리 이런 물건도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사요. 이게 1000원짜리 쓰레기일까봐. 1000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게 쌓이면 큰돈 되더라고요. 다이소 같은 데 가도 신중하게 삽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네요. 그러니까 해외 한번 가는 것도 돈 엄청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가려면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사실 부담되는 게 그런 거야. 이게 큰 돈이잖아요, 큰 돈.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도 돈이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게 해외여행 아닙니까? 사실 아무리 뭐 해외여행이 뭐 대중화돼 있다, 많이 간다 하더라도 나는 부담이 돼. 한 번 가는데 한 300 깨지잖아요. 며칠 갔다 와도.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야, 300이면 BBQ 자메이카 치킨이 몇 개고, 삼겹살이 몇 근이고, 아니면 야, 300이면 내 6달 생활비인데, 이 돈이면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돈이면? 야, 이 돈이면 가오파이고 초학금원이 몇 대야?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 난 그런 생각 드는 게 정상이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여러분. 그만큼 큰 돈이란 말이야. 근데 그 큰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말이 됩니까? 특히나 여자분들 이해가 안 돼. 여자분 소득이 적거든요? 소득이 적은데, 그렇게 이제, 여행하는데 큰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쓴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뭐 생각 있어 쓰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남자들이 해외여행을 못 간 이유가 사실 직장을 다니는데 해외여행을 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분들이 오히려 해외여행에 열광하라고, 남자분들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남자분들이 뭐 일을 할 때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사실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해외여행에 막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분들은 왜 해외여행에 관심을 가질 수 없냐? 간단합니다. 해외여행 가려면 연차를 많이 써야 되는데, 보통 넉넉 잡아서 일주일 시간은 비워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하면. 그러면 한 주를 통으로 월차를 써야 돼요. 5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오일을 쓰게 하냐고요. 욕먹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뭐 월차 하루 쓰는 건 괜찮은데 2, 3일 쓴다 하면 관리자가 불러요. 너 잠깐 얘기 좀 하자. 너 왜 갑자기 이렇게 연차를 3일에 쓰는 거야? 아, 예. 저 사실 이제 여름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청 갔다 오려고요. 여행 어디? 아, 저 유럽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유럽? 꼴랑 그거 간다고 3일이나 비워. 바빠 죽겠는데. 너 지금 회사 상황 알고 얘기하는 거냐? 아, 예, 그렇긴 한데 꼭 가고 싶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아. 어? 이렇게 3일이 아니라 일주일 연장으로 비워버리면, 그러면 담당자는 없는데, 누가 책임지냐? 만약에 일하다 문제 생기면. 어, 니가 맡으니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 근데 그만큼 비워버리면, 어, 누가 해결하냐 말이야. 전 가고 싶으면 퇴사 후 가. 퇴사하고 일 그만두고 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해외여행을 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어려워요. 근데 여자분들 해외여행을 왜 자주 가냐? 간단합니다.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백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도 이런데 여자도 직장 중에 가기 힘듭니다. 직장 중에는.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냐? 여자분들은 일을 그만두고 갑니다. 일을 그만두고 가거나 백수 신분으로 가요. 학생 신분으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여행 간다는 거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갔다 오고 나면 직장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갔다 오고 나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좀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오고 나면 거제예요. 쉽게 말하자면. 근데 돈이 없는데도 대출을 껴서 누가 돈을 빌려가지고 여행을 많이 갑니다. 나는 이게 좀 정상적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일반화 시켜놨더라고.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100번 양보해도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퇴사하면 뭐 그래 쳐. 뭐 국내 여행이나 아니면 맛있는 거 먹는다 쳐. 아니 최상위 벼슬은 아니잖아 여러분. 벼슬이 아니잖아. 무슨 퇴사하기 훈장입니까? 그리고 퇴사한 게 내가 일을 못해가지고 그만두는 건데 여행 갔다 오면 뭐 그리 달라진다고? 여행 갔다 오면 뭐 나중에 뭐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들 뭐 써준답니까?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야.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닌데 갔다 오고 나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취업 준비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뭐 직장은 바로 구해진답니까? 뭔가 답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런 말 들으면 여자분들 기분 나쁘죠? 그럼 반박을 해보시던가. 아니 여자분들 이게 사치에 여행도 포함되는 거야. 여행도. 그리고 여행 갔다 온 사람 여행만 갔다 왔으니까 다른 것도 돈을 쓴다니까. 이게 컨텐츠 같은데.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제대로 돈을 모은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나이는 있는데. 그리고 직장이 바로 구해지지 않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몇 달 놀아야겠죠. 그리고 요즘에 그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갈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좀 부정으로 수급한 것 때문에 많이 나와서 앞으로 이제 여자분들 그만둘 때 그 해외여행 목적으로 실업급여 타가는 걸 막겠다고 했잖아요. 뉴스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악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게 이제 수급받게 조건 맡아놓고 거기 나오는 돈으로 이제 충당하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이제 그럼 실업급여가 아니라 해외여행 급여로 바꿔야 되잖아. 실업급여 목적은 뭐예요? 억울한 이유로 이제 직장에 잘린 분들이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든 제도예요. 해외여행 가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죠. 근데 이런 걸로 돈을 쓰다 보니까 국고 낭비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해외여행 가게 되면 실업급여 못 타먹게 하겠다고 이제 선포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길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해외인 갔다 온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돈이 없는데 갔다 오고 나서 뭐가 달라져요? 갔다 오고 나면 걱정 안 됩니까? 갔다 오고 나면? 갔다 오고 나면 난 지금 이제 통장에 남은 돈 없고, 직장 구해야 되고, 그 백수고, 직장 구하기 쉽지 않고, 그게 현실이잖아.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여자분들 중에 뭐, 직장 열심히 다녀가 휴가 쓰고 갔다 오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해외여행이 대중화 되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외여행은 큰 돈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일반 직장인이 가기 버거운 것도 사실인데, 언제부터 직장도 그만둔 사람이 주머니 사정도 안 좋은데 여행을 쉽게 갔다 오는 건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상적 안 살잖아요. 그러면 나이 먹어서 본인만 손해야. 분명히 나중에 돈 없어가지고 궁핍해져 가서 내가 왜 여행 갔다 왔지 이거 후회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메타인지 못한 사람 점점 많아져요. 이분들은 뭐 나이 먹으면 당연합니다. 나이 먹고 이제 돈 없어지면 후회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런 왜 뻘짓거리에 돈을 썼을까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